안녕하세요. 웨딩쇼퍼로 일하고 있는 노경환입니다. 쇼퍼라는 이름은 18세기 유럽 상류사회에 마차를 모는 마부의 이름인데요. 웨딩쇼퍼는 웨딩과 쇼퍼를 합성한 이름으로 결혼식 날 신랑 신부에게 고품격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드매니저입니다. 네, 저는 호텔리어 1세대로 20여 년 동안 서울 시내 특급 호텔에서 근무하다가 62세에 총집행을 끝으로 인생 일막을 정리하고 은퇴했습니다. 그 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나이 때문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 나이를 고려했을 때 갈 수 있는 직종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간의 일 경험을 살리면서 새로운 분야를 찾고자 애써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결혼식 날 주인공이어야 할 아들이 혼자 운전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이거라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서 제가 호텔리어로서 경험했던 서비스 경험과 역량에도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웨딩쇼퍼라는 사업을 창시하게 됐습니다. 웨딩쇼퍼는 일반 운전기사가 해내지 못하는 웨딩쇼퍼만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웨딩쇼퍼는 단순한 이동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신랑 신부의 긴장을 풀어준다든지 또 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많은 짐들을 챙겨준다든지 그런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그런 로드 매니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은퇴 시니어들의 연륜과 경험에 교육을 더해서 품격 있는 쇼퍼를 양성하는 쇼퍼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미지 교육, 그 다음에 의전 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문 쇼퍼로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웨딩 쇼퍼라는 직업이 있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노경환 대표님을 두어 번 뵌 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은퇴 신중년을 위한 직업 프로그램을 검색하던 중에 모집한다는 정보가 있어서요. 그때 마침 지원했는데 우리 노경환 대표님께서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그날부터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점이라면 자기와의 싸움이죠. 운전기사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사회적으로 조금 낮게 보지 않습니까? 또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자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했는데 마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 가족들이 이의가 없었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외부 활동함으로써 이 처진 어떤 그 기분을 되살리기 위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막연한데요. 이걸 구체화시키려면 시장을 봐야 합니다. 저를 예로 들면 관련 업계나 업종, 그리고 창직 시 소득 예상을 하해 보고요. 그 다음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 방법, 그 다음에 시장의 규모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심지어는 기혼자와 미혼자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좀 더 확실하게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분야를 면밀하게 조사해보고 또 들여다보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도전하면은 반드시 보상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업 교육을 받을 때요,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는 특히 아날로그 세대였기 때문에 컴퓨터와 스마트폰 같은 그런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게 정말 쉽지 않았고요.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하면서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이어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을 알아보거나 또 창직을 위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상울이나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등 중장년 관련 기관에서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들 기관에서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법부터 제안서와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 등 각종 공모전과 지원기관에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크고 작은 그 창업지원금을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했고요. 웨딩쇼퍼라는 창직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추진력도 얻게 되었습니다. 제 목표는 200명의 은퇴 시니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 신부들의 결혼 준비 그 체크리스트에 맨 마지막 부분에 웨딩 쇼퍼가 올라가는 결혼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중장년으로서 그동안 우리 세대가 받은 것을 후배나 동년배에게 나누기 위해 사회적 기업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기업 사회공헌 CSR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파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중장년의 일자리 유형 중 하나인 창직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일자리 유형인데요. 창직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1인 창조기업 형태로 시작을 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남들과 다른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교육이나 아니면 뭐 컨설팅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또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한 창직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창직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창직하실 때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고객이 실제 그 서비스를 원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고객들을 많이 만나보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이 필요할 겁니다. 저와 같은 중장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하면은 자신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뭐냐면 살아온 과정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사회적 혜택을 참 많이 받은 세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마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2막의 프로그램을 한번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십사. 그래서 창업에 도전하고 창직에 도전하고 하는 도전의 꿈을 꼭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